야생 까망. 네. 네,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네, 오늘 저수지에 나왔는데요. 특별 게스트 우리 보거님. 안녕하세요. 히터TV 보거입니다. 어복이가 굉장히 좋아서 대박이 날 거예요. 오늘 빙어 낚시 할 건데 너무 추워요. 그렇죠. 근데 많이 추워요. 그래서 텐트도 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빙어를 부모님한테 이제 서울이니까 효자다 효자. 부모님한테 좀 튀겨서 도리뱅뱅도 해드리고 튀김도 해드리고 하려고요. 콘텐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시죠? 아 전혀. 아니, 이미 많이 잡았는데. 아 그렇죠. 부모님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레고디. 아 창피한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빠르게 텐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쳤고 일단 빙어 낚시를 하기 전에 여기 저수지에는 베스랑 블루길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한번 껴서 다른 구멍에다가 팔팔한 애로 해야 되는데? 댄스 배틀에서 승리한 친구들 바로 껴줄게요. 이 낚시 유튜버기 때문에 지렁이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손이 떨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밖으로 갖고 갈게요. 보고랑 뽀뽀했으니까 잡힐 거예요. 자, 해가 지기 전에 여기다가 잘 세팅하겠습니다. 여기 딸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조심해야 돼. 자, 딸랑이 달아줄게요. 소리 나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대해봐야지. 여기 뱀을 잡힐 겁니다. 자, 요거 사왔거든요. 3,000원에. 요 근처 낚시방에서 팔아요. 요거 채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데기를 다룰 때는 요렇게 낚싯줄을 텐션을 쭉 유지를 시켜준 다음에 달아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꼭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 요거 진짜 맛있기 때문에. 하늘이 코딱지만 하네. 그러니까, 아이씨, 콧구멍이. 병원가. 자, 오늘 미끼 구더기. 요거를 반을 잘라서 껴야 된다, 뭐, 한 마리 다 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한 마리 다 낄게요. 상남자군. 상남자지. 역시 언제 상남자. 반으로 자르고 있어, 이걸. 한 마리 통으로 그냥 싹 껴서 주면 됩니다. 바늘이 6개예요? 6개. 그럼 6마리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한 방에 잡아야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레고 레고디 고고싱. 아 이게 수심이 어떻게 줘야 돼요? 일단은 네 바닥부터 찍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구나. 그렇지. 천천히 내가 배웠잖아. 천천히 바닥부터 천천히 올라올게요. 근데 낚시대가 굉장히 귀여운데요? 아 이거 훔친 거예요. 누구한테요? 보고한테.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그거는 집어등. 해루질 할 때 쓰셨던 거 아니에요? 해루질 할 때 쓰는 건데 집어등 색깔이 별 크게 차이 없대요. 보통 다 초록색 쓰시던데. 간지 아니야? 왠지 있어 보이잖아. 그쵸. 바닥에서 한 바퀴만 딱 굴려서 딱 이렇게 대기해주면 됩니다. 빙어를 잡으면 여기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기다리면 돼요. 근데 왜 입질이 안 오죠? 여기 막 떨려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럴 땐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본주의. 그렇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곤쟁이. 어 이거 막 냄새. 냄새 장난 아니에요? 요거 쭉 뿌려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어? 이거 풀어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곤쟁이? 아 이거 아니야? 풀어주면 아, 손, 이렇게 해서 손 디스커스팅. 형님 저기 빙어 아니에요 저거? 어디 빙어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 진짜 빙어 이렇게. 근데 왜 안 잡으세요? 왜 얘는 안 미동이 없어. 수심을 바꿔줘야 되나? 왜 위 다 떠있네. 지금 4m 수심이었으면 2m 수심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럼 떨리나 한번 볼게요. 미동 없음. 오 얘 왜 이래. 그쪽 난리 났는데? 오 찌 가져가 찌 가져가. 뭐야 뭐. 오 왜 이래. 오 왜 이래. 뭐야. 얘가 잡힌 것 같아요. 얘 한번 올려볼게요. 과연 있나요? 있어요? 이거 한 번. 있어요? 짜릉. 와 저 빙어. 와 야. 형님 제 낚시 실력 보셨죠? 그냥 자연빵 아니야? 아이 자연빵이었 이게 봐봐. 거의 삼켰네. 와 요게 바로 겨울 빙어입니다 여러분. 빙어 맛있겠다. 요렇게 해서 우와 무섭다. 와 이쁘다. 오 활발하다. 활발해.
여기 좋네. 여기가 명당이구만. 여기 명당이죠? 까망경님께 이게 소식이 없네. 소식이 없어. 또 매운맛을 또 보여줄까? 자본주의의 분홍맛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본주의의 분홍맛을 또 보여줘야 되겠어. 이거. 자, 좀 많다 이번에. 요즘에는 하도 얼음물에 많이 담가서. 아차. 자, 지금 입질이 안 오는 게 왠지 바늘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아? 이게 원래 사람이 잘 못 잡으면은 장비 탓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늘 바꿔주고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온다고요? 아, 왔었어. 진짜 분명히 왔었거든? 아, 거짓말. 아, 진짜로. 영상 안 찍으면 와, 진짜로. 잡았어요. 에? 이거 봐봐. 거짓말. 와. 왔어요? 방금 봤지? 아니, 오, 뭐야? 줄 흔들리는 거. 다. 올려보세요. 올려볼게. 잡혔나? 잡혔나? 예! 와우! 어, 뭐야? 아, 형님이 놓친 거예요. 제가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얘 깁구로 들어간 거예요. 아, 아깝다. 챔질을 잘 하셔야 돼, 챔질을. 아, 아깝다, 진짜. 씨. 다시. 다시 재도전. 재도전. 야, 니 거 왔네. 제 거야? 여기 봐봐. 어, 내 찌 어디 갔어, 찌? 찌 여기 들어갔어. 내가 걷어볼게. 걷어주세요. 야, 두 마리야, 두 마리. 이피. 이게 자연방이야, 이게. 야, 대박이다. 역시 어복맨. 보거를 거꾸로 하면? 어복? 나는 없는 거야. 미치워버리겠네. 얘 또 오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계속 오네, 계속 와. 들어가라, 쭉쭉. 자연빵인 건가? 이때 한번 땡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챔질이야? 어, 챔질. 너무, 챔질 맞아요? 튼튼하게 챔질, 쩍. 어, 움직인다. 지금 한번 올려주세요. 챔질. 어, 빨리 챔질. 챔질. 나이스. 오, 달려있다. 올려주세요. 올리고. 나이스. 와우, 나이스 빙어. 귀하다, 귀해. 야, 친구 왔다, 친구. 오야. 무거워요? 이야, 얘 크네. 사이즈 좋아요. 야, 나이스. 또 왔어요, 왔어. 저 낚싯대가 필요 없네. 전지 낚시를 해야 되네. 응. 텐션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와, 또. 야, 빙어 있다. 나이스! 또 꼬린. 빙어를? 걸어서? 폭! 오케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온다. 오. 오케이! 잡았어? 빙어야, 있니? 빙어 없다. 오? 와, 넣으면 바로 입질 옵니다. 이렇게. 소독하죠, 이제? 오, 온다. 오, 왔다. 와, 이건 무조건이지. 있어! 와우! 예! 나이스 빙어! 빛깔이 그냥 빙어네. 야, 움직이는 거 봐. 친구들 모여라. 왔다! 아, 갔어. 난리. 어. 한 마리였어. 아, 두 마리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야, 오, 뭐야! 1타 2피! 나이스! 이 정도면은 제가 칭찬해드려도 될까요, 형님? 야생 까망형님 진짜 빙신 같아요. 어,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 자, 찌로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요거.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오, 잡았네. 그래서 요거에 딱 움직이면은 잡힌 거거든요. 근데 보건님 아주 잘 잡고 있어요. 5분은 빼줘야. 오, 이거. 야, 보여. 왜 이래? 이거 잡힌 거예요, 이러면. 그때 이렇게. 싹 감아서 올려주면. 요 대 없어? 요 대 좋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딱 불었을 때. 너무 길어서. 오예. 야, 이거 봐. 그치? 난리 났어. 이거 봐, 형님. 왔냐? 이거. 오, 그것도 난리 났네. 야, 그것도 재밌다. 배달. 자, 이제 많이 잡았으니까 요리를 하러 갑시다. 레고 디. 제가 오늘 집에서 만들어 온 특제 소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까망형님이 만든 특제 소스라고 하거든요. 이거 깻잎 싸서 먹었더니 맛있더라고. 맛있네요. 소스가 미쳤어. 자, 이렇게 해서 빙어를 잡아왔습니다. 오늘은 설날인데요, 부모님한테 가서 빙어 도리백맹하고 튀김 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디.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렇지, 받으세요. 다 받았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갖고 오신다.
없어요. 아하.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내가 초장을 좋아해. 빙어는 참 냄새가 특이해. 생선 비린내가 안 나고. 누나가 수박 향 난다고. 아하, 어, 비슷해. 수박 비린내 나는 것 같아. 오이 비린내 이런 거. 그렇지, 맞아, 맞아. 자, 부추까지 이렇게 한 솥 올리고, 바짝 한번 튀겨주면 끝! 아, 뜨거워주신. 자. 뭐야. 자, 돌림에 한번 드셔보세요. 뭐야. 요거 부추랑 싸가지고. 부추랑 싸서 먹는 거야? 와, 야. 힘이 나는구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이렇게 가족들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 부모님 좋아하시는데. 튀김도 하나 드셔보세요. 튀김. 바삭해. 이런 맛이구나. 이건 뭔가? 빙어 튀김이요. 와. 맛있어. 이야. 살살 녹는다. 맛있어. 새우. 다 먹겠다. 새우 있지. 새우. 새우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다른 데 손질 써야지. 자, 이렇게 가족들하고 설 맞이 음식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찍고요. 저희 이제 먹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찍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